갈 때 소스가 맛있다고 하는 거야. 알겠어? 연어도 맛있지만 소스가 정말 맛있다. 나 연어 잡아온 거 아니었어? 노르웨이 갔어. 초간단 연어 덮밥을 만들어 봅시다. 먼저 이 소주잔으로 계량할 건데요. 진간장, 잠깐, 맛술, 잠깐, 물, 잠깐, 뜨유, 잠깐. 저는 한 컵만 넣겠습니다. 한 컵, 그리고 조금 덜 단 것 같으면 스테비아 설탕을 넣도록 할게요. 깐잎 설탕을 우리랑 같이 조금 넣어주지 아까우니까. 마지막으로 씻어둔 레몬을 반에 잘라서 레몬즙을 넣어줍니다. 저는 이거 넣은 상태로 끓이는데 저는 맛을 먼저 보고 안 끓여도 될 것 같으면 이 상태로 뿌려 먹을 거예요. 왜냐? 귀찮으니까. 씨는 건져주고. 와, 맛있어. 뭐야? 맛있냐? 맛있다. 너무 신맛이 안 나서 아쉬운데? 짜증 너무. 이게 같은 덜 짜증 개살 같네. 뭐야, 왜 벌써 맛있지? 이거 설탕을 더 다 넣었으면 너무 다르겠는데. 충분해. 만졌다. 나도 마지막까지 먹어. 맛있어. 와, 뭐야. 뜨거운 밥을 작은 그릇에 미리 옮겨줘서 살짝 식혀야 돼요. 밥이 한줄도 고슬고슬 상태로 밥을 살짝 식혀줍니다. 채 썰어져 있는 양파채를 헹궈줘요. 버리면 돼요. 양파를 매운 양파가 싫으면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매운기가 많이 사라집니다. 저는 매운 양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 안 담갔어요. 그리고 채 썰어 있는 양파가 한 개짜리 양파보다 싸더라고요. 이건 양파 한 두 개 채 썬 것 같은데 한 개 썬 건가?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편리한 겸 채 썬 양파를 1,400원 주고 샀습니다. 대망의 연어. 대망의 연어를 올리기 전에 여기다 아까 만든 소스를 부어줄게요. 이 소스를 양파랑 같이 졸여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뿌려서도 먹을 수 있다길래 뿌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부족하면 추가로 더 뿌리면 돼요. 자,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이 연어를, 와 진짜 맛있어 보여. 예쁘게 동처럼 하기엔 적다. 부위별로 이렇게 감싸도 됐을 것 같기도 하다. 모양이 너무 안 예뻐. 원래는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딱딱딱딱. 그릇도 너무 작았고. 생와사비를 중간에 또? 원래 이 모양이 아닌데.
근데 지금 보니까 더 피운 거 보면 예쁘게 났을 수도 있겠다. 끝. 짠. 예쁘게 담지 못했어. 아니 예쁘게 담아서 둔 건데? 아닌데? 그 사케동 모양이 있어. 아 그래? 메이플 방으로. 자 한번. 지금 수다는. 듣고 왔다. 저기 놀이수저 있어. 내가 씻어놓은 거. 자 먹어봐. 시식 담당. 여기 와사비 살짝 뿌려서. 아주 아주 제육덮밥처럼 먹네요, 깡석 씨. 연어덮밥이잖아. 응. 제육덮밥처럼 먹고 똑같은 건 똑같은 덮밥이잖아. 어때? 맛있어? 연어덮밥 같아? 아, 완전 맛있는데? 굿. 맛있겠다. 엄청 좋아. 연어가 엄청 부드러워. 다양한 얘기지만. 그럴 땐 소스가 맛있다고 하는 거야. 알겠어? 연어도 맛있지만 소스가 정말 맛있다. 나 연어 잡아온 거 아니었어? 노르웨이 가서. 나 방금 밥만 먹었거든, 연어 혹시? 응. 소스가 되게 맛있다. 넌 이제 없다. 진짜로, 진짜로. 아 왜냐면 첫입은 내가 그게 없었어. 소스가 별로 없었어. 와사비랑 먹어야 돼. 와사비가 와사비가 입에 풍기는 순간 딱 맛있는 음식 느낌이야. 요리 느낌 알지? 와 이게 쯔유 향이 확 나면서 맛있어요. 쯔유뿐만 아니라 여기에 약간 이게 풍미가 있는 그 레몬이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레몬 넣니?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다 먹었어. 진짜 항상 엄청 맛있게 먹었어. 먹는 내내.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. 진짜로. 소스 때문이야, 소스. 알겠어? 연어 때문 아니고. 느끼하지도 않아, 소스 때문에. 연어가. 진짜 맛있다. 안 돼.